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출 시 주의가 당부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광주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김선식 경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발생한 여름철 휴가간 빈집털이 사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사례의 경우 저희 서구 관내 모 아파트에서 저희 7월 20일부터 27일 약 이렇게 일주일가량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상의 피의자가 침입해서 장롱 등에 서랍을 열고 귀중품을 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고요. 그것도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 16년 7월에 저희 1층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불상의 피의자가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대문을 열고 저희 부엌 창문으로 침입해서 저희 시가 89만 원 상당의 노트북 한대등 저희 귀중품을 이렇게 절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빈집털이 도둑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주민 스스로가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 부엌 창문으로 침입해서 귀중품을 절취해 갔는데요. 문단속은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무심코 자신의 휴가 계획을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SNS로 이렇게 확인한 휴가 정보를 빈집털이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현관문 보안입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도어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계단 위아래에서 이렇게 훔쳐본다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없을 때 도어록에 찍힌 지문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지문을 지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 귀중품을 분산 보관하는 겁니다. 저희 귀중품을 한 곳에 모아두면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귀중품을 곳곳에 분산 보관토록 한다든지 저희 은행 영업점 내에 설치된 금고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서부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예방활동,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지오프로스라는 범죄 분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집중 순찰을 하고 저희 출입문 손잡이에 경찰의 방문을 알리는 순찰 카드를 걸어둬서 저희 주민에게 안정감을 준과 동시에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안한 순찰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보안에 신경 쓸수 있도록 저희 절도 예방과 관련된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휴가를 떠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스스로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절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부경찰도 주민들의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김선식 경장과 휴가철 빈집털이 예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